예. 가장 중요한 우방일 수밖에 없고, 미국한테도 이제 점점 이제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한국이 중요한 그 파트너가 돼가겠죠. 그리고 한국에 뭐 50만 도스인가 백신을 미국에서 아, 준다. 예. 현역 군인들한테 예. 그 55만 개인가? 예, 예, 50만. 백신을 제공한다고 예. 나와 있더라고. 유튜브, 저는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보거든요. 한국 군인한테요? 한국 군인? 예, 한국군한테 55만 개를 백신을 이제 제공을 하겠다고. 예. 예. 모델나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 그두 회사가 백신 생산 체결한 아, 예.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그것도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요.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신문 기사에 잠깐 본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이 이제 백신 공급국이 될것 같다. 미국하고 협조하에 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름이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아요. 여기 프로그램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녹화를 시작하니까 녹화한다. 그리고 영어로. 네, 뭐 그게 메시지가 뜨네요, 또. 네. 그래서 이거 조금 편리하게 됐어요. 녹음을 네. 하는지 마는지 표시가 되니까. 예, 그러네요. 공부 안에서 영어 시작할까요? 예. 쉐어 스크린 아까 쉐어 스크린에서 여기가 있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예, 아니 그 지금 얼굴만 나오고요. 아니요, 글자. 그 예, 공부하는 화면은 안뜬것 공부하는 같네요. 화면이 안 나와요? 예. 그걸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글자는 뭐였어? 아까는 나왔었는데 예. 지금 없어졌어요. 나왔다가 이게 이제 녹화하는 그 메시지가 뜨면서 그게 없어졌네요. 지금은요? 예, 지금은 나온 거 나왔어요. 테스트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럼 됐네요. 완전히 중도자로 네, 나오려나? 오케이. 일단 아무튼 여기 1410페이지 세 번째 문단부터 시작할게요. Before taking up his new employment at Sepphoris. Sepphoris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어요. 지금 현재는 지포리라고 불러요, 이름을. 지포리라고 불러서 자동차 몰고 거기 한번 갔는데, 옛날 유적들, 정부 청사, 뭐 이런 건물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세포리에서 새 직업, 새 고용, 새 직업을 받아들이면서 take up 무엇을 받아들이다 시작하다 새 직장에서 새 직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Jesus held 이거 hold는 무엇을 뭐 손에 가지고 있다 회담을 열었다 여기서는 family period 정기적으로 하는 피리어드가 어떤 시간, 기간을 얘기하죠. 예, 피리아딕 하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패밀리 컨퍼런스, 가족 회의들 중에 하나를 hold. 이건 과거에 held고 열었다. And solemnly installed James. Solemn
하면은 엄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거는 솔루스. 이게 라틴어로 무슨 예식을 차리는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거기서 나온 단어라서 이게 엄숙한 이런 뜻이에요. 베토벤이 지은 그 곡들 중에 하나가 미사 솔렘니스. 엄숙한 미사 예배드리는 음악 뭐 이런 얘기죠. 엄숙하게 인스톨 제임스 야고보를 임명했다. 인스톨 임명했다. Then just past 18 years old 이 야고보는 이거 뭐 who was 뭐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then just past 18 years old 18살을 막 넘었는데 as 무엇으로 세웠느냐 as acting head head는 우두머리라는 소리죠 head of the family 가장 가장인데 acting이에요 이게 완전히 자리를 넘겨준 게 아니고 acting하면 누구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니까 대리라는 소리예요 대리 또는 대관 가족 임시 가장으로서 임명했다. He promised his brother. 그는 동생에게 약속했다. Hearty support. 마음으로 우러나는 지원을 약속했다. And full cooperation. 완전히 완전히 협조한다고 약속했다. 이건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 스펠링에는 이 하이픈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corporation 그러면 발음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회사라는 뜻으로 corporation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거는 cooperation이에요. 공동으로 작전한다. cooperation, 협동, 완전한 협동과 협동을 약속하고 exactly는 뭘 받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뭘 쥐어짜내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formal promises of obedience 복종하겠다는 to James 야고보에게 복종하겠다는 공식 약속을 받아냈다. From each member of the family, 가족의 각 구성원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 From this day, 이날부터 James assumed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야고보는 완전한 재정적인 책임을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서 재정적인 책임을 졌다. Assume responsibility, 책임을 진다. Jesus making his weekly payments to his brother. 동생에게, 여기 자체로서는 동생이지 뭐 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내역을 아니까 여기 brother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동양 사람들은 항상 순위를 따지는데 누가 나이가 많은가 따지는데 서양 사람은 잘 안 따져요. 그래서 his elder brother, elder를 빼먹었어요. 형 동생에게 weekly payments, 매주 보내는 지불금을 making, 지불금을 냈다. Never again, 다시는 결코 did Jesus take the reins. Rain이란 말은 이 곱비를 얘기해요. 말이나 송아지나 타고 다닐 때 이거 곱비가 있죠. Rain, take rain, 곱비를 쥐다. Out of James' hands, 야고보의 손에서 곱비를 뺏지 않았다. While working at Sepphoris, Sepphoris에서 일하는 동안에 he could have walked home every night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매일 밤에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아, 이게 상당히 멀어요. 자동차로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걸어서 갔던데. 그러니까 이게 걸으면 하면 내 생각에 한 4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왕복으로 8시간이에요. 그렇지. 그럼 하루 종일 다 보내잖아요. 그래요. 네. 최소한도 3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빨리 걸는다고 해도. But he purposely remained. 그는 일부러 뜻해서 일부러 remained away, 멀리 떨어져 남아 있었다. Assigning weather and other reasons. 날씨가 이렇쿵 저렇쿵 and other reasons. 기타 이유를 assign 탓하면서. But his true motive. 그러나 그의 참된 동기는 was to train James and Joseph. 야고보와 요셉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 in the bearing of the family responsibility, 가족의 책임을 지는 일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참된 목적이 동기였다. He had begun the slow process of weaning his family. 이거 wean, W-E-A-N, wean은 젖을 뗀다라는 뜻에 원래 젖을 뗀다, 젖 주던 거를 안 준다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여태까지 도왔는데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조금씩 좀 한꺼번에 확 쫓아내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요걸 야금야금 가족을 독립하는 느린 과정을 시작했다. 독립시키는 여기 위닝은 가족이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젖을 뗀다는 소리니까. Each Sabbath, 안식일마다 Jesus returned to Nazareth.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나사렛으로 돌아간 거예요. And sometimes during the week, 어떤 때는 주중에라도 when occasion required, 계제가 요구할 때에는 주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통지를 뭐 누가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통지를 주느라고 무슨 잘 뛰는 사람 전령 이런 사람이 올 때 아마 그렇게 했겠죠. To observe the working of the new plan. 새로운 계획이 working. 일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해결돼 나가는 것. Work out 뭐 이런 소리예요. 해결돼 나가는 것을 관찰하려고. 그리고 to give advice. 조언을 주고 and offer helpful suggestions. 도움이 되는 제안을 내밀기 위해서. Living much of the time in Sepphoris. For 6 months, 6개월 동안이나 시간에 지속하는 걸 얘기하니까 for를 써요. 6개월 동안 세포리스에서 상당한 시간을 세포리에서 살았으므로 산 것은 afforded Jesus 예수에게 주었다. A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예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가족을 떠나 있은 것이
예수에게 기회를 주었다. 요거는 카운트를 해야 돼요. 기회. 그냥 give opportunity 그러면 안 되고 afforded him a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To become better acquainted. 더 알게 되는 기회를 주었다. With the Gentile viewpoint of life. 인생을 보는 관점, view point를 글자 그대로 이거는 본다는 뜻이고 보는 장소, 그러니까 관점이라 이방인의 관점을 알게 되는 기회를 주었다. Acquaintance는 is one of my acquaintances. 내가 아는 사람. 절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까진 서양 사람들은 그 관계를 측정하는 게 몇 가지 수준이 있죠. 가족, brothers and sisters. 그리고 그 다음에는 relatives, 친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있고 그 바깥에 acquaintances가 있는 거 아는 사이예요. 친한 건 아니고 조금 안면을 인식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 코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코노셰레가 안다는 소리예요. recognition 인식한다. recognize 인식한다. 거기에도 같은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코너 쉐레, 코너가 안다는 소리예요. 코너 쉐레 알게 되다, 알게 된 사이 이런 뜻이에요. He worked with Gentiles. 이방인과 일했고, live with Gentiles. 이방인과 함께 살았고, and in every possible manner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Did he make a close and painstaking study? close는 밀접하고 painstaking 이걸 꼼꼼하게 공을 들인 공부 painstaking이 술렁술렁 하는 게 아니고 공을 들인다는 뜻의 페인을 받을 정도로 공을 들인 연구를 했다. 무엇에 대해서 study of their habits of living. 사는 풍습에 대해서 end of the Gentile mind 이방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보다 사회생활하는데 관점이 틀려요. 동양 사람은 남자 여자를 잘 구분을 거기에 신경을 덜 써요. 그래서 대명사가 그냥 그 사람 꼭 얘기하려면 그 여자, 그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때는 그렇게 안 쓰고 그 사람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데 서양 사람은 대명사가 꼭 있어야 돼요. 암놈인가 순놈인가 이걸 꼭 밝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점이 달라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해야지. 순놈인가.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그렇고, the moral standards, 도덕적인 기준은 of this home city of Herod Antipas. Antipas의 home city, 본적이 되는 고향이에요. 고향 도시의
도덕적인 수준은 was so far below, 아주 밑바닥이었다. Below those of even the caravan city of Nazareth. 나사렛의 카라반 도시가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카라반 도시의 수준보다도 밑바닥이었다. 나사렛은 거기가 느슨한 거예요. 느슨했는데 거기보다도 더 낮았다. 그래서 so far 너무 낮아서 that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After 6 month sojourn, 6개월 동안의 체류를 한 뒤에 어디서 at Sepphoris에서 Jesus was not averse. Averse는 무엇을 싫어하다? Risk averse, 위험을 싫어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싫어하지 않았다. Finding an excuse, 구실을 찾아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For returning to Nazareth,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구실을 찾아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네. The group he worked for, 그가 도와주고 있던 일하고 있던 집단에 함께 일하고 있던 집단은 were to become engaged in public work in both Sepphoris and the new city of Tiberias. Sepphoris와 Tiberias의 새 도시가 아니고 Tiberias라는 새 도시. 이게 Tiberias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언덕에 있어요. 여기 이 도시와 세포리스에서 공공 건축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말려들게 되었다. 거기에 함께 하게 되었다. And Jesus was disinclined to have anything to do. Have anything to do with 무엇과 상관한다 이런 말이야.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him or with the project. 너는 그 작업과 상관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or have nothing to do. Or have not anything to do with 부정형인가 긍정형인가 따라서 anything 아니면 something 상관을 하다 상관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상관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With any sort of employ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Herod Antipas. 지난번에 돈을 떼먹었잖아요. 안티파스가. 아.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감독을 받고 있는 안티파스의 감독을 받고 있는 어떤 직종, 어떤 종류의 직업에도 직업과도 상관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돈을 떼어먹을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봉급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 같으면은 못 받네요. 못 받지. 그러니까 돈을 띈다고 일하는 사람들. 예, 옛날에 그런 데도 많았어요. And there were still other reasons. 아직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 Which made it wise. 현명하게 만들었다. In the opinion of Jesus, 예수의 의견에는, 예수가 보기에는 for him to go back to Nazareth.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만든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 When he returned to the repair shop, 수선소로 돌아갔을 때, he did not again assume 다시 family affairs. 이거는 가족사예요. 가족의 일거리.
집안일, 집안일을 personal direction, 개인적으로 지휘하는 것을 맞지 않았다, 다시 맞지 않았다. 계속 야고보한테 네가 알아서 해. 아. 네. 그러나 무슨 큰 문제가 터지면 내가 와서 보겠다. 뭐 잘 남이 잘 하면은 100% 못해도 한 90%쯤 잘하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감시를 하고. He worked in association with James at the shop. 수선소에서 야고보와 함께 관련되어서 일을 했다.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거기 가서 수선소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And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대로 permitted him, 허락했다. To continue oversight of the home. 가정의 oversight. 위에서 본다는 거니까 감시라는 뜻, 감독, 감독이라는 뜻의 감독을 계속하도록 permitted him, 버려두었다. James' management of family expenditures. 야고보의 관리는 family expenditures, 가정의 가족의 지출을 관리하는 것은 were undisturbed. 다친 채, 다치지 않은 채로 놔두었다. And his administration of the home budget, 가정 예산의 관리는 다치지 않은 채로 버려두었다. It was by just such wise and thoughtful planning. By는 수단을 얘기해요. 바로 그러한 현명하고 생각 깊은 계획으로 인해서 that Jesus prepared, 예수는 준비했다. 길을 준비했다. The prepare the way. 무엇을 위해서? For his eventual withdrawal from active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his family. 가족의 이 집안일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는 물러나는 것을 위해서 조금씩 처음에는 뭐 매주 와서 보고 또 뭐 2주에 한 번 오고 뭐 한 달에 한 번 와서 뭐 이상이 있는가 뭐 이렇게 듣다보고 아마 그런 거예요. When James had 2 years experience, 야고보가 2년 동안의 체험을 했을 때 as acting head, 임시 가장 of the family, 임시 가장, 대리 가장으로서 2년 동안의 체험을 겪었을 때 and 2 full years before he, 여기서 he는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대명사 쓰는 게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는 두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쳤다.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we were talking about James and Joseph and he hit him.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걸 또박또박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서양 사람은 그냥 통해요. 아, 잘 안 담아내죠. He hit her. 그러면 아 남편이 여자를 때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인데 우리는 남편이 와이프를 뭐 아니면 부인이 남편을 때렸다 뭐 요걸 주어하고 목적어를 또박또박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동을 한다고. 근데 이 서양 영어에서는 그냥 중복을 해서 써도 그냥 가려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before he was to be married,
이게 야고보가 결혼하기 만 2년 전에 Joseph was placed. 요셉은 어리 무슨 자리에 놓여졌다, 임명되었다. In charge of the household funds, 가정의 기금을 책임지는 자리에 임명되었다. And entrusted, 그에게 맡겼다. Entrusted, 맡김을 받았다는 뜻. 그가 맡았다. With the general management of the home, 가정의 일반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The 23rd year, 23살 되던 해. This year, 이 해에는 the financial pressure, 재정적인 압박이 slightly relaxed, 약 조금 느슨해졌다. As four were at work, 네 사람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because는 아주 꼬집어서 바로 요 때문에 할 때 because를 써요. 그 다음에 약하게 뭐 했으니까 하고 이유를 설명할 때는 뭐 for나 since 이런 거를 쓰고 아주 약하게 뭐 꼭 그 사람이 잘못했다, 죄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뭐 했으므로 할 때는 as를 쓰는 게 가장 약한 거예요. 비난이 적은 제일 적은 비난의 도수가 제일 적은 거예요. Because는 비난하는 거 100% 네 책임이다.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근데 as 하면은 몸이 비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약하게 몸을 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Miriam earned considerable by the sale of milk and butter. 우유와 버터를 팔음으로써 이게 방법을 얘기죠, 수단을 팔아서 상당히 벌었다. Martha had become an expert weaver. Martha는 전문 이게 weaver는 이게 짜는 거 직물 짜는 직물 짜는 공 직물 짜는 사람이었다. 마사는 직물 짜는 사람이었다. 이게 직물 짜는 거가 이 보통 이런 천 짜는 게 아니고 이 옷을 이런 게 아니고 굵은 실을 쓰는 거예요. 위브란 건 그러니까 양탄자 같은 걸 짠다든지 이런 거예요. 양털로 뭐 된 토가라든가 뭐 이런 거 저 굵은 실로 짜는 걸 얘기해요. 그게 위브예요. 바스켓 만드는 것도 위브하는 거예요. 바스켓 만드는 거는 위브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 네, 그거는 다른 직종이죠. 바구니. The purchase price of the repair shop. 수선 작업소의 산 값은 수선 작업소를 산 값은 was over one third paid. 3분의 1 넘게 지불이 되었다. The situation was such that 이 상황이 이러해서 that Jesus stopped work for 3 weeks. 예수는 3주 동안이나 일을 그만두었다. To take Simon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유월절을 지내려고 시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3주 동안이나 일을 그만두었다. And 누가 또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아, 오케이. 아, this was the longest period. 이것이
아주 가장 긴 기간이었다. Away from daily toil, 매일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가장 긴 기간이었다. He had enjoyed since the death of his father.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건 즐겼던 가장 매일같이 일하지 않고 며칠 동안이나 예루살렘으로 동생을 교육시키느라고 데려갔는데 They journeyed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 이 journey는 프렌치어로 이게 발음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존이라는 게 day예요. 하루 buon giorno, 이탈리아 말로 buon giorno, good day라는 소리예요. good day, buon giorno, bonjour. 봉줄과 프렌치어로 good day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걸어가는 거리니 매일 그러니까 이게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 By way of the Decapolis, Decapolis를 경유해서 and through Pella를 통과하고 Gerasa, Philadelphia, Heshbon, and Jericho. 이러한 도시들을 통과했다. 데카는 열이란 도시, 열이란 말이 그리스어예요. 폴리스는 도시란 소리죠. 미니아폴리스 무슨 그렇군요. 네아폴리스 하면 나폴리를 네아폴리스라고 그래요. 뉴 시티 그리스어로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요단강 건너편에 10개 도시가 그리스 스타일의 그리스풍의 도시가 10개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데카폴리스라고 불러요. 요단강 건너 지역. They returned to Nazareth. 그들은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By the coast route. 이게 해안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안이라는 거는 지중해 해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Touching Lida, Lida와 요파와 캐자리아를 스치고서 thence 거기서부터 around Mount Carmel, 갈멜산을 돌아서 to Ptolemais와 나사렛까지 그렇게 지중해 해안, 지중해 동쪽 해안을 경유해서 간 거예요. 우리 캐자리아가 거기 성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있을 여러 번 있을 때 그 나이츠 템플라 성전 기사단이 여기 캐사리아에다가 성을 크게 지어놨어요. 세사리아라고 읽지 않아요? 캐사리아라고도 읽고. 원래 발음은 캐사리아고 그리스어로 요새 영어로 읽으면 시자리아라고 아마 읽었겠죠. This trip fairly well acquainted Jesus. 이 여행은 예수에게 상당히 꽤 fairly 꽤 인식하게 해주었다. With the whole of Palestine, 예루살렘 구역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해서 알게 할 알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At Philadelphia, 이게 펠라가 이게 펠라 사진이에요. 옛날 무슨 건물을 지어놓고 At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는 이 유란시아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가 이 지역이 622년에 무함마드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난을 가요. 핍박을 박해를 받아서 거기로 쫓겨가요. 몇 년 있다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메카를 정복하긴 했는데
그래서 622년을 이슬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군 무력으로 신자들을 만들어버린 게 죽이 목숨을 건지려면 전향하고 이슬람으로 아니면 죽든지 빨리빨리 대답해 뭐 이렇게 해서 금방 그 이슬람 교세가 확장이 돼서 노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고 또 거기서 스페인까지 점령했어요. 강제로 했군요. 강제로 칼로. 그래서 필라델피아 원래 이름은 필라델피아였는데 그 다음에 암만이라는 이슬람식 이름으로 도시 이름이 바뀌어요. 졸단 이름이 암만. 졸단에 수도. 있는 수도 암만이에요. 이게 암만이라는 도시에 남아 있는 원형극장이 아니고 이게 원형극장은 앰피시어터라고 그래요. 앰피시어터가 여기가 무대가 있고 이게 보이죠. 여기 무대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나와서 뭐 댄스하고 춤추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노래하고 이러고 반원을 그려서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시어터예요. 앰피라는 것은 양쪽이란 뜻이에요. 아, 그럼 동그랗게 된 걸 다 이걸 두 개 붙여놓으니까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앰피라고 해요. 앰피 시어터 양쪽 시어터인데 양쪽을 붙여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형 극장이죠. 이것도 원형이라는 것도 정확한 낱말은 아닌데 타원형이에요. 약간 예. 예. 그냥 원형 극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거는 절반이 잘려진 거네요. 이거는 그냥 시어터예요. 동그란 거는 엠티 시어터. 반쪽짜리는 우리는 반쪽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극장이라고. 아, 시어터라고 그러고 두 개 붙여놓은 거는 앰피시어터 원형극장 이렇게 그래요. 필라델피아에서 Jesus and Simon 예수와 시몬은 became acquainted 알게 되었다. acquainted with merchant 상인을 알게 되었다. from Damascus 다마스커스에서 온. 근데 이 사람은 who developed such a great liking for the Nazareth couple. 나사렛 쌍, 이게 부부가 아니고 이 형하고 동생을 대단히 좋아하게 되었다. develop. 네, 그래서 네, he insisted 주장했다. they stopped with him at his Jerusalem headquarters. 예루살렘 본부. 자기가 무슨 장사하는 장사하느라고 거처를 마련했는데 거기가 그 예루살렘 본부에 잠깐 멈추자고. While Simon gave attendance at the temple, 시몬이 성전에 가 있는 동안에 Jesus spent much of his time.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Talking with this well-educated, 교육을 많이 받고, and much traveled man, 여행을 많이 한 사람, man of world affairs, 세상사를 잘 아는 이 사람, 이 남자와 함께 이야기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The merchant owned 이 장사꾼은 over 4,000 caravan camels. 이게 카라반 카멜을 4천 마리나 몰고 다녔으니 이게 굉장한 굉장한 부자예요. 이게 한 50마리 정도는 몰고 다니면은 이제 작은 단위가 되겠죠.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쿵푸 잘하고 뭐 칼 잘 쓰고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몰고 다니는 이걸 몰고 다니고 도둑들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안 돼요. 네. 여행하는 게 옛날엔 굉장히 위험했어요. He had interests all over the Roman world. 로마 세계 전역에서 전역에 he had interests 이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무엇을 비즈니스를 사놓은 거예요. And was now on his way. 이제는 가는 길이 있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있었다. He proposed 제안했다. That Jesus come to Damascus. 다마스커스로 오라고 제안했다. To enter his oriental import business. 동양의 수입 사업을 시작하자고 시작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오라고. But Jesus explained that 예수는 설명했다. He did not feel justified.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n going so far away from his family just then. 바로 그때에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자기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But on the way back,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he thought much about these distant cities. 이 먼 곳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다. And the even more remote countries of the far west. 극서 지역에 있는 먼 지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더욱 멀리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 얘기하는 거죠. And the far east. 극동에 있는 나라. Countries he has so frequently heard spoken of by the caravan passengers and conductors. 카라반 승객들. 이 꽃버스나 같은 거예요. 밖에만 안 달렸지. 그 패신저는 요금을 내고 뭐 컨덕터는 뭐 이 사람들 뭐 식사하는 것도 챙겨주고 물을 어디 가서 마셔라 뭐 이런 걸 다 챙겨줘야 돼요. 컨덕터가 컨덕터가 이게 인솔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발로 사람들이 지발로 걸어가긴 가는데 이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컨덕터만 따라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뭐 물건 소모품도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네 컨덕터. 이거를 버스 같으면 운전수겠죠. 근데 바퀴가 없으니까 그냥 인솔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솔자들이 빈번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온 그러한 나라, 이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쭉 들어왔다. 사이먼 여기 이 모하메드가 여기 내가 적어놨네. 이게 죽일라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메카에서부터 그냥 탈출한 거예요. 갑자기 모하메드가 쏜살같이 메디나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지가 메카고 두 번째 성지가 이슬람에서 메디나고 메디나고 세 번째 성지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기에 엘 악사 모스크가 있어서 우리 아들 마이클하고 나는 거기 들어가 봤어요. 아, 돌이 큰 돌이 있는 거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솔로몬의 템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봐서 거기 찍은 사진도 있는데 거기 엘 악사 모스크에 가면은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모하메드가 기도하다가 승천했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 큰 바위 있는 거 큰 바위 있는데 저도 가봤어요. 아, 그 기억나요? 예, 네. 네, 오케이.
그렇고 Simon greatly enjoyed his visit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문을 시몬은 크게 기뻐했다. He was duly received.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Into the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연방으로 연방의 시민으로 받아들인 네. 거죠. 이 사이먼은 세 번째 남자 동생이에요. 야고보가 밑에고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일 거예요. 네, 시몬. 세 번째. 네. 새로운 계명의 아들을 유월절에 성화하는데 받아들여졌다. 이거를 성인식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네. 미츠바라고 그래요. 바 미츠바. 네. 성인식이라는 바 B-A-R은 son of란 뜻이에요. 바 요나. 요나의 아들. 바 미츠바. 아마 계명의 아들이란 뜻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성인식이 돼요. 여기는 영어로 번역해서 계명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어. 새로운 계명의 아들로 성화하는 성화 예식에 유월절 예식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이 된 거예요. While Simon attended the Passover ceremonies, 시몬이 유월절 예식을 참석하는 동안 Jesus mingled, 예수는 섞였다. With the throngs, 군중과 이게 아무나가 아니고 거기 방문 온 사람들이죠. 방문하는 군중들과 섞였다. And engaged in many interesting personal conferences with numerous Gentile proselytes. 이방인 전향자, proselyte는 이게 proselytes 이게 그리스어를 그대로 그냥 발음만 비슷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전향자란 소리예요. 이방인 수많은 이방인 전향자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회담을 많은 interesting 흥미있는 회담에 종사했다, 말려들었다, 시작했다, 회담을 했다. Perhaps 아마도 the most notable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of all these contacts 이 모든 접촉 중에서 가장 기록 주목할 만한 것은 was the one with a young Hellenist named Stephen. Stephen이라는 이름을 한 헬레니즘 순봉자. 옛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다 그리스식으로 바꿨잖아요. 예. 받아들이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앰피티어터 이런 것도 전부 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로마가 네,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풍이 월등하게 우월하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헬레니즘, 그리스풍, 그리스주의자와 가졌던 네. 접촉을 접촉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This young man, 이 젊은이는 was on his first visit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첫번 방문하는 중이었다. And was chance to meet.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On Thursday afternoon of Passover week, 유월절 주간에 주간 중에서 목요일 오후에 예수를
우연히 만났다. 뭘 찾습니까? 헬레니스트가 고대 그리스어의 연구가. 고대 그리스. 그리스주의자야. 그리스 문화주의자.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 그냥 신봉하는 사람. 신봉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And trans Thursday afternoon of 유월절 주간에 목요일 오후에 어쩌다가 예수를 만났다. 아마 천사들이 잘 가이드 어린이를 했는 모양이죠. While they both 스테반이. strolled about, 이 두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활보하고 있었는데, viewing the Asmonean palace, 아스모니아 궁전을 구경하면서, Jesus began the casual conversation. 예수는 casual. 영어로는 small talk라 그러죠. 아, 그래요. 그냥 간단한 그냥 평범한 conversation. small talk. serious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 네.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다. That resulted in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In their becoming interested,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And which led to a four-hour discussion. 네 시간 동안의 토론으로 이끌었다. Of the way of life, 생명의 길과 and the true God, 참된 하나님과 그를 경배하는 것에 관해서 이런 토론으로 이끌었다. Stephen was tremendously 엄청나게 impressed, 인상을 받았다. 이 tremendous는 tremble에서 벌벌 떨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뜻이에요. With what Jesus said, 예수가 말한 것에 엄청나게 인상을 받았다. He never forgot his words.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게 누가 누구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우리 한국에서는 스티븐은 예수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그는 그의 말을 이름은 변도인데요. 네, 우리는 요 누구냐 딱 이름을 못을 박아야 돼요. He never forgot his word. 그러니까 똑같은 삼인칭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스모니안 아스모니아 궁이 예루살렘 성 바깥 바깥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나중에도 나오고 이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마카비 전쟁이 166년인가 기원전 166년에 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그리스의 임금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리스 사람 실루코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땅을 장군 네 명이서 나눴어요. 그 실루코스는 시리아하고 이집트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거기에서 쭉 대를 이어서 나오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임금이 유대인 의식을 금지하고 제우스의 에다가 성전에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었던 거라고. 아. 네. 그래서 이 폭동을 기원전 166년인가 7년에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의 다섯 아들 중에서 셋째가 마카비예요. 근데 이 마카비 아들들이 이거를 하다가 전부 다 죽어요. 아, 다섯 아들이? 다섯 본인도 죽고 다섯 아들도 다 죽고. 근데
잠시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스 제우스에다가 바치던 거를 제대로 제식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 봉헌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도 The Feast of Dedication, 봉헌 성전 봉헌식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그 잔치 축제 중에 몇 개 축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아들 사시스가 이 세운 거예요. 이 아스모니아 왕조를 세웠는데 이게 뭐 80년밖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타이터스라는 사람이 와서 다 때려부셨죠. 타이터스 장군이? 타이터스가 나중에 황제가 됐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로마 됐죠. 황제가. 네. 근데 이거 왜 아스모니안 팰리스냐? 그러니까 마타디아스가 자기 할아버지 아스모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따서 자기 우리 저 이조 시대 때도 그러죠. 나라를 세운 사람은 뭐 태조인데 뭐 그 할아버지가 뭐 했고 중조 할아버지가 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선조를 기리는 그런 풍습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하스모니안 다이너스티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름을 네. 하스모니안 팰리스라고 다이너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바깥에 있어요. 네. 우리 질문하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스파이러스. 네, 오케이. 목소리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this 바로 이 사람이 and this was the same Stephen 바로 이 사람이 Stephen 이 사람이 바로 그 Stephen이었다. 한국말로는 스테판. 스테판. 네. 그는 나중에 became a believer in the teachings of Jesus.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신자가 되어 나중에 되었고 and whose boldness in preaching 이 설교하는데 보인 그의 용맹성은 이 초기의 복음을 초금을 전파하는 데 보인 용맹성은 resulted in his being stoned to death by irate. 화가 잔뜩 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Some of Stephen's extraordinary boldness. 스테반의 특별한 용맹성은 in proclaiming, 선포하는 his view of the new gospels, 그의 새 복음에 관한 그의 관점을 선포하는데 보인 was the direct result, 직접적인 결과였다. Indirect, 간접적인 결과, direct result, 직접적인 indirect. 네. 네, 스티븐이 때문에 불을 질렀군요. 전파되는데. 스티븐 네 죽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 네. 교회가 생겨요. 생겨요? 야, 우리는 유태인들은 남아있을 수가 없구나. 이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는 따로 종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유대 종파에서 기독교가 이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스티븐은 유대인 맞죠? 네, 물론 네. 유대인이죠. 근데 이 선포하는 데 보인 용맹성은 직접적인 결과였다. Of this earlier interview with Jesus, 예수와 회견한 미리 예견한 회견한 이 회견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4시간밖에 안 했잖아요. 4시간이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쓰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다는 건 사람을 참 예수님은 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대단한 스티븐도 그렇고 사람을 설득한 거예요. 네 시간. 네. 스티븐 네버 이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언제 생겼나요? 그건 아 그거는 몰라요. 주이시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니까 성립하는 걸 갖다 그러니까 결국엔 용납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들은 용납을 안 했죠. 예. 근데 그리스 여태까지는 유대인으로서 모였는데 아 이제는 우리 안 되겠다. 우리는 따로 나가야 되겠다. 예. 아 그리스 사람들이 퍼져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아니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사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때 이제 이 스티븐이 그, 죽은 것 때문에 아 예. 우리는 유태인으로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따로 예. 나가야 되겠다. 예. 새 종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예.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티븐이 죽은 거는 어디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 스티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 그래요. 스티븐이. 근데 거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따로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왜냐면 로단이 알렉산드리아 돌아갔으니까 네. 교육을 시켰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리스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 스티븐이 그래서 새 종파로 따로 서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스티븐의 죽음이 원인이었어요. 근데 누가 새 종파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어. 아,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의 사도들하고 추종자들이 아 이제는 우리 따로 나가야 되겠다 아. 결심을 한 거예요 이때. 아. 그때 그 스테반의 죽음을 지켜본 게. 그 바울이 아니었던가요? 네, 바울이 네 그렇죠. 스테반의 그 용감한 죽음 때문에 바울이 또 전향하는 또 네. 계기가 됐었죠. 계기가 된 거죠. 이럴 때 남아 있은 거는 예수님의 육의 동생과 그 다음에 피터, 베드로하고 그 여섯 사람이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스티븐의 죽음을 보고. 따로 종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스티븐 때문에 우리 우리는 따로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예. 바울이 등장하면서 아 니들끼리 그냥 유태인 예식 뭐 하든지 말든지 I don't care. 니들이 있고 베드로 너는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사도고 나는 이방인을 상대하는 사도다. 베드로 저 바울이 따라 나갔군요. 바울이 떨어져 나갔지 거기서.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전 선생님의 질문이 답이 되는군요. 네. 예. 예. 결코 희미하게라도 페인트리 희미하게라도 추측하지 못했다. 감도 전혀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That the Galilean he had talked with some 15 years ago. 15년 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갈릴리 사람이 was the very same person,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감도 못 잡았다. Whom he later proclaimed, 그 사람에 그는 스테반은 그 사람이 the world savior, 세상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선포. 했다 나중에 and for whom 그를 위해서 he was so soon to die 그를 위해서 아주 금방 죽게 될 운명이었다 thus becoming the first martyr 그래서 이처럼 처음 순교자가 되었다 of the newly evolving Christian faith 새로 진화하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의 순교자가 되었다. When Stephen 사도 중에서 처음 죽은 사람은 야고보지만 그때는 기독교라는 조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기독교 새로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다. 스티븐이. When Stephen yielded up his life, 자기 스티븐이 자기 목숨을 yielded up 내놓았을 때, as the price of his attack on the Jewish temple, 유대인 성전을 그가 공격한 것 때문에 지불한 생명을 지불한 값으로서 공격한 값으로서 생 목숨을 내놓았다. And its traditional practices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공격. There stood by one named Saul. 사울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A citizen of Tarsus, 타르수스의 시민인 사울이 있었다. And when Saul saw how this Greek could die for his faith, 자기 신앙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 이 그리스 사람이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 there was aroused in his heart,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다. Those emotions, 감정이 일어났다. Which eventually led him. 이것은 결국은 그를 espouse, 지지하도록 이끌었다. Spouse로 삼다. 원래는 그런 말이. Espouse. 근데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네. 뜻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말해요. Yes. 그 그리스 would die for his faith. 여기에 그 스티븐을 그리스 사람으로. 스티븐은 이거 잘 보셨네. 예. 그리스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적혀 있는. 그렇죠. 나는 유대인이라고 착각을 그렇죠? 했는데 유대인 통성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그랬겠지. 첫 번째 순교한 이방인이군요. 스티븐이. 그래. 참 근데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몇 시간이 참 예수님도 대단하고 그 몇 시간 동안에 그 상당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나 봐요. 스티븐. 예수님이 시작 운을 띄웠고 예. 베드로나 뭐 다른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그 후에 교육을 더 받았겠죠. Which eventually 궁극에는 끝내는 led him to his spouse 그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The cause 그 운동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For which Stephen died 이것을 위해서 스티븐은 죽었다. Later on 나중에 he became the aggressive and indomitable Paul. 그 사람 later on 이 he는 여기서는 스티븐이 아니고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은 became aggressive 적극적이고 indomitable 이 패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런 dominate는 이게 도무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무스가 집 예. 주인 주인은 한 사람이 있죠. 이 집이라는 게 조그만 오막살이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로마 시대 때 저택 대저택 대저택을 얘기해요. 거기 종들도 여러 명 있고 그 집 주인이에요. dominate 하면 지배하다가 돼요. 그래서 지배할 수 없는 in is not 이라는 쓰이고 indomitable 뭐라고 썼어? 네, 용기 따위가 굴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이길 수 없는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처럼 네. 어떻게 서서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용기 절대 지지 않는 바울, the philosopher 철학자, if not the sole founder 유일한 기초
유일하게 기초를 놓은 사람은 아니라도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종교, 기독교 종교를 유일하게 세운 사람은 아니라도 세운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를 키를 갖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자기네가 키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이야. 니네들은 다 겨가지고. 인담이 그걸 포를 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서 그러한 그 장점 때문에 전도하는데 상당히 이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이 권한이 많으니까 특권도 있고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잘못해서 죽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목을 댕강 잘라주겠죠. 잘리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도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그 lower court 재판장이 선을 하면은 시자한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 근데 로마 시민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42년 기원전 42년에 여기 마크 안토니가 이 탈수스라는 도시가 이 아마 마크 안토니 편을 들었던 모양이 그래서 그래서 이 로마 이 탈수스를 프리시트로 선언해요. 프리시트라는 것은 로마시에 세금을 안 내요. 그 도와준 것 때문에 협조를 하지만 세금은 걷어가지 않아요. 그건 큰 거잖아요. 그렇지. 경제 부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울이 태어난 게 아마 서기 10년일 거예요. 예수님보다 뭐 몇 살 더 어린데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 덕에 자기 아버지 덕에 네. 시민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언제 태어났다는 말이 없네요. 네. 오케이. 부구래나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시에 과도 정치할 때 이 마커스 앤토니 마커스 앤토니인가 네. 이런 사람들이 시민권이 아니고 중요한 도시 자기한테 협조한 도시를 프리시티로 선포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한마디에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정확하게 볼드가 안 나와 있네 이거 봐요. Was born between the years of 5 BC and 5 AD. 무슨 뜻이에요? 기원전 5년부터 서기 5년 사이에 태어났다. 근데 정확한 나이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스티븐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미리 알고 다가가서 얘기를 걸었나요? 그랬을 것 같죠. 그런 감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아니면 천사들이 가이드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그 자연이 여기 그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 이끌린다 그랬잖아요. 자석이 붙듯이.
그렇게 이끌려간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나중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로마에서 팔아먹기도 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뭐 몇만 불씩 들어간. 아 그래요? 누가?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아.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하는 그 저 가버너가 예.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덕을 네. 입었다고 얘기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 아 근데 아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아 스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을 돈 주고 산 사람이 함부로 못하는. 함부로 못하지. 그래서 시저. I appeal to Caesar. 시저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법정에서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시저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로마까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저 말타라는 섬에 아마 거기에서 배가 파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그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재밌는 네.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오케이.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해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